언어에서 비문학 파트에서 뭐한 문항 자체가 시간이 없다. 그럴 때는 극단적인 경우에 그러니까 아우라 좋은 것만 찍어. 그러니까 구도가 좋은 거죠. 구도가 좋은 거. 구도가 좋으려면 기본적인 어떠한 양도 확보가 돼야 되겠죠. 짧은 글에서는 구도가 안 나온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마지막에는 정답이라는 것은 아우라가 있다. 그래서 1번, 2번 갈등할 때는 조금 더 구도가 좋은 것들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 아, 제가 4번 같은 건 항상 누누이 강조를 합니다. 계속 강의 과정에서도 모두도 얘기했지만 제 강의라는 게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보면서 여러분들이 뼈저린 노력을 해야 된다. 그죠? 모든 이제 수능이라는 게요. 제가 이제 뭐첫 강의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1등급에서 3등급까지는 수능 문제를 봤을 때 낯선 문제들은 거의 눈에 안띌 거예요. 그렇죠? 큰 차이는 전 없다고 봐요. 근데 어떤 게 1등급, 3등급을 결정하냐? 제가 이제 수험생들하고 많이 이렇게 대면해 보면 1등급 친구들은 이제 유사한 문제들을 계속 풀면서 양으로, 그죠? 양으로 실수를 갖다가 줄이는 거죠. 물론 생활 습관, 공부 습관이 수능에 맞게끔 타고난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뭐 그런 친구들은 뭐 아주 예외를 하고요.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전부 다제 강의에 대해서는 느낌은 오고 뭐 동의는 합니다. 맞아, 그런 것 같다. 동의하는 거에 대해서 구도도 그렇게 만들었구나. 뭐 누구나 동의를 해. 여러분들이 고민했던 것들이야. 그런데 그 동의만 하면 뭐할 거야? 바꿔야 될거 아니야. 그죠? 여러분들께서요. 공부 습관 옆에 적어보세요. 적으실 분들은 적어도 됩니다. 공부 습관, 생활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이거는 뼈저리게 노력을 해야죠. 계속해서, 그죠?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이 공부했던 거에 대해서 비례해서 성적이 나오거나 우리 모든 사람이 꿈이 그거잖아. 소박하지 않습니까? 내 공부한 만큼 성적이 나왔으면 좋겠다. 뭐 조금 더 노력하면. 내 공부한 거보다 조금 더 나오면 더 기쁨이 있겠다. 뭐 그런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제 구도는 그거예요. 제 강의를 들으면서 하나하나 잠금장치를 그렇게 바꾸는 잠금장치를 만들어 드립니다. 예. 다시 한번 그러면 정리를 하면서 2강은 마칠까 그럽니다. 우리 1강에서 뭐를 했었죠? 오답노트. 아는 거를 틀린 거를 오답노트 작성하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왜 틀렸는가? 그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지.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성하는 시간. 그죠? 내가 왜 그럴까? 이거는 정말 그런 식으로 처절하게 여러분들이 시간을 할애해서 반성을 하지 않으면 안 고쳐집니다. 두 번째는 객관적 사실 자체로 판단해야 된다. 객관적 사실 자체로 판단을 사람이라는 게 문제에서 자기 합리화를 하려는 욕구가 강해. 그러다 보니까 객관적 사실 자체로 판단을 안 하고 조금 더 깊게 생각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이미 그 안에 주관이 들어갑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을 조금 수정을 해주셨으면. 세 번째, 마지막에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야. 1번, 2번 둘 중에 하나뿐이 안 남았단 말이야. 그때 어떡하냐 이거야. 조금은 정답은 아우라가 있다 그랬죠. 그래 구도가 좋은 것들, 그래 구도가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을 정답으로 택하면 확률이 좀 있다. 자, 이상의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고치려는 습관, 이렇게 갔을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노력한 만큼의 점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3강부터는 제가 언어 그 다음에 영어 수학, 그죠? 영어 수학, 영어, 언어 수학, 영어, 과탐, 사탐, 그 과목별로 특징이 있죠. 제가 모두 말씀드려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국어 강의하는 게 아니야, 수학 강의하는 게 아니야.
그 감옥의 특징에 맞게끔 실수가 잦은 유형들, 이거를 어떻게 고칠까, 그죠? 이런 것들은 제가 상강부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습관을 바꾸는 훈련,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 강의를 유료로 선택해 주셔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